현직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불교도 신년대법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11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우리 명상의 세계화를 발언했습니다. 이번 신년대법회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일 입적한 화엄사 조실 명선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습니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인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대사가 세수 97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13일 봉행됩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어선사의 삶과 가르침을 집대성한 기념관이 서울 종로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불교가 현직 대통령 부부와 처음으로 신년 대법회를 함께하며 위기의 시대, 세계일화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11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우리 명상의 세계화를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6.4m 길의 떡 케이크가 잘라지자 환호성 속에 새해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내외가 처음으로 함께한 불교계 신년 대법회는 진우 스님과 대통령 내외가 11곡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며 시작됐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두 손을 모아 부처님에게 신년 하례를 올리고 서로서로가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회와 불교 리더스 포럼의 공동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 대법회. 화두는 세계 일화였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등을 공동체 정신 회복으로 풀어나가자고 발언했습니다. 이 모두가 한 이웃이라는 지구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 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어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11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함께 지친 현대인들의 고통을 선 명상으로 덜어주겠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명상을 통하여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두 가지 불사에 우리 정부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일심으로 원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대법회의 처음과 끝은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맡아 불교의 가르침 속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통과 갈등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찾는 한국 불교의 정통이 오늘의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혜로운 이들이 결집하게 하옵시고 불교와 사회 발전의 운동력으로 삼게 하옵소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축원으로 장엄함을 더한 신년 대법회. 우리 사회 상생과 화합을 위한 불자들의 다짐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상생과 화합을 통해서 경쟁으로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지수를 낮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신냉전과 경기 침체의 우려감 속에 봉행된 신년 대법회는 우리 사회 세계일화의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강남 코엑스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번 신년 대법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김영배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상석 기자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 대법회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내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 열암곡 마해 부처님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등을 올립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여러분과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 진우 스님이 강조한 세계 일화 정신을 되새기면서 국정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진우 큰스님께서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 일화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신이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국 불교의 정신과 민족문화 계승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큰 스님들과 종단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불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년 대법회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국회 정각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 일화 정신을 되새기며 국정운영에 임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들. 이번 법회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지난 2일 입적한 화엄사조실 명선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됐습니다. 명선대종사가 영원한 정멸의 길로 향한 자리에는 사부대중 2천여 명이 함께해 고인의 생전 원력이 만방에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명선대종사의 생전 육성이 담긴 법문이 흘러나오자 애도와 추모의 감정은 더욱 절절해집니다. 화엄사 앞마당에는 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문에 든 지 70여 년 동안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며 대중화합을 강조했던 명선대종사.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만인에게는 한없이 자유로웠던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화엄사 본사를 내 몸처럼 아껴 큰 불사를 하여 확장하셨고 나아가 종단 불사의 어려운 일에 몸에 뼈를 깎는 아픔도 사양하지 않으시고 달려나가 종단의 발전에 헌신하셨고 일생 불사와 수행 정진을 통해 이룩한 업적은
만세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생사 대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심 출가하시고 취임 없는 정진으로 이사의 도를 밝히시고 선교에 걸림이 없는 예선지시 되었도다. 기사골사는 아르마로드를 따라 중원을 거쳐 해동으로 이동하더니 읍기와 한반도 꽃자락 요수 땅에서 영치산이 되어 법의 꽃을 피웠습니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니 초음을 아껴 공부하라며 경책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평생 세력한 불교와 고량을 일신하셨고 이번 망구 대작불사가 수미산에 이를 만한데도 세계적 영적 스승인 달라이라마 존자도 한국 내 제자인 진옥 스님을 통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스님께서는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의미 있는 큰 스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조사를 보내왔습니다. 연결식에 이어 오색만장을 앞세운 큰 스님의 영정과 상여가 사부 대중의 애도 속에 다비장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큰 스님의 법구가 연화대에서 거화되고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과 하얀 연기가 치솟아오른 지리산 자락에는 하염없는 연불 소리가 스님의 원적을 애도합니다. 다시는 뵐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평소 스님을 따르던 사부대중은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가누며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맞상자 진만 스님은 늘 자상한 아버지처럼 상자들을 대하셨던 은사 스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눈에 선합니다. 대중이 살아가는 데는 화합이 제일 으뜸이다. 어쨌든 간에 화합하면서 정진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시 수처작조하며 이렇게 정진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지일관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대중포교에 앞장섰던 금성당 명선대종사. 수많은 사부대중의 애도 속에 사바세계를 뒤로하고 영원한 정멸의 길로 떠났습니다. 스님의 49제는 내일 화엄사에서 초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봉행됩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인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대사가 세수 97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대만 불광산 종무위원회는 임재종 전법 제48대 불광 제1대 계산조사인 성운대사가 지난 5일 불광산 전등로에서 연불소리 장엄한 가운데 입적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늘 13일 오전 9시 불광산 웅거루에서 입적 연결식을 봉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운대사는 1927년 중국 장쑤성에서 태어나 12세 때인 1938년 난징 치샤산 대각사로 출가해 임재종 48대 법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1949년 장계석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간 뒤 1967년 대만 가오슝의 불광산사를 창건해 세계적 도량으로 키워냈습니다. 불광산사는 현재 신도수가 200만 명에 이르는 대만 불교의 상징으로 세계 각지에 300여 개 사찰과 교육기관을 세워 글로벌 포교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성운 스님은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사는 불교를 실현하는 인간 불교를 주창하면서 달라이라마, 틱나탄과 함께 세계적 불교 지도자로 꼽혀왔습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꼽히는 경어선사의 삶과 가르침, 선사상을 배울 수 있는 기념관이 서울 종로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경어연구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홍현지 관장을 비롯해 경어연구소 이사장 일법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스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어기념관 개관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어선사의 선수행을 일반 대중과 함께하는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인도하고자 그동안 경호선사의 모든 연구와 선양 행사의 흔적을 모두 멍석위에 풀어놓았습니다. 설정 스님은 경어선사는 불교적,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암흑의 시기 등불을 밝혀준 분이라면서 대석학과 대시인으로서도 불교적 학문과 지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어기념관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모둠산방이 있는 건물 3층에 들어섰으며 경어선사의 친필 사진 자료를 비롯해 경어연구소가 발간한 책, 선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 자료, 서예 작품, 활동 사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7년 유런 연불언 강원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제17회 영축유락승가대학원 졸업생 5명과 제66회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생 9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통도사 연불언 대학원도 제3회 졸업생 5명을 배출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강원에서 출가자의 생활을 배우고 유런에서 계율을 연천하며 연불언에서 우리 전통의식을 배우는 건 주사스님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승가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량을 나서는 순간부터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부처님과 승가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데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기도와 방생, 전통놀이 등이 어우러진 문화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세종 영평사는 대규모 달집 태우기 축제로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종시 영평사가 모든 내군을 태워버리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었습니다. 전통 방식의 도량 결계의식으로 시작된 행사에서 운집한 시민과 불자들은 주지환성 스님의 축원 속에서 개면년 새해의 소원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오늘 정월대보름 날 불집 태우기 행사를 계기로 모든 불자들의 모든 액을 모두 소멸하고 새해는 모두 다 같이 모든 소원 이루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절초 축제 도량으로 유명한 세종시 영평사는 잊혀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해마다 대규모 정월대보름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의 백미인 달집 태우기에 앞서 주지환성 스님은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개미는 한 해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서원했습니다. 세시풍속 또 민속 문화를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서 해오는 일입니다. 달집 태우면 우리 소원이 하늘에 닿는다고 그러죠. 오늘 소원지도 많이 써 오셨는데 모두 쓰지 않았더라도 다시 태울 때 함께 자기 최대 소원을 하나씩 실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소망을 담은 쪽지가 달집과 함께 밤하늘에 피어오르면서 행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달을 바라보며 불로써 모든 부정과 애군을 태워버린다는 의미를 돌아보며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고 다시 와가지고 또 보고 싶고 재밌어요. 성인이 되고 친구들이랑 이제 템플스테이를 가자 말만 하다가 이렇게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오게 되었는데 정말 영평사를 고르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볕집 태우는 것도 보게 되고 보름달도 보게 되고 정말 이 불교를 제대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본격적으로 재개된 세종 영평사 달집 태우기는 풍물패와 함께한 강강술래를 마지막으로 원만 해양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 날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위축된 방생법회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넓은 바다가 펼쳐진 경남의 대표적 방생기도 도량, 남해 세심사의 정월 대보름 맞이를 취재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정월 대보름 방생법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해 세심사에서는 세심사뿐만 아니라
부산의 법정사, 간음정사 등 세 곳의 사찰의 방생법회가 동시에 보행됐습니다. 대웅전과 용왕단, 약사일의 부처님 앞, 그리고 바다를 마주하며 많은 불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올 한해 소원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할 토리는 이제 각 사찰, 사원, 삼, 조그만 암자, 어떤 부처님의 모신 곳이라면 어느 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찰과 남해 바다의 아름다움 속에서 스님과 함께한 방생부패를 통해 새로운 신심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 와서 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또 여기 절에를 와서 스님도 뵙고 또 뭐 저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있어서 좋고 예. 또 첫째는 이 절이 너무 좋고 또 스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또한 방생부패 동참 불자들은 우럭치어를 남해 바다에 놓아주는 방생을 직접 해보면서 생명존중의 뜻을 새겼습니다. 각 가정의 소원 성취, 업장 소멸 등 다양한 기도를 함께 올리며 행복한 한 해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는 대로 어느 곳에 가서라도 방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 부처님의 가피가 듬뿍 쌓여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빌면서 오늘 법회, 정월 대보름 법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BS 뉴스 방인홍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울산 사암연 앞에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3호지구 잔디원에서 공약물 헌공과 수륙대제를 봉행한 뒤 물고기를 방생하며 축원을 올렸습니다. 울산 사암연 앞에는 또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700포를 울산시와 남구에 전달했습니다. 울산 지역 조계종 사찰과 암자로 구성된 울산 사암연합회 이번 방생법회에는 백양사와 해남사, 정토사, 월봉사 등 25개 사암이 동참했습니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와 동산불교대학 미얀마 동자승 탁발봉사단이 미얀마 사원학교 교육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로터스월드 이사 효진 스님과 탁발봉사단 김경민 수석부단장, 김성희 부단장은 어제 서울 로터스월드 사무실에서 미얀마 집행회 사원학교 다목적 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탁발봉사단은 미얀마 양곤 레구 지역에 있는 집행회 사원학교의 다목적 교육관과 화장실 조성에 5,700만 원을 후원하고 로터스월드는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나섭니다. 집행회 사원학교는 빈곤가정 출신의 유치원부터 중학교 과정 학생 279명이 다니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동자 스님을 포함한 스님 3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